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 다나와 알짜 뉴스입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 있었던 알찬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정전에 이어 지난 19일에는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D램 공장에도 정전이 발생해 가동이 15시간 동안 중단되면서 관련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세대 저장장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 시장에 엠트론과 삼성이 점점 속도가 빠른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속도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텔도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LCD 패널을 교차 구매하는 방안을 오는 7월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만 패널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고속 고화질 그래픽 전송 기술인 PCI 익스프레스 표준 규격에 관한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6분기 연속 실적 부진을 이어온 AMD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올 하반기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AMOLED 선두 기업들이 노트북용 AMOLED를 개발하고 노트북 제조사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LCD보다 화질이나 두께, 소비 전력이 뛰어난 AMOLED를 채용한 노트북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CD 패널 업체들이 TV에 이어 모니터, 노트북 PC 시장에도 16대구 패널 양산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16대구 모니터와 노트북 PC용 패널의 주력 제품 크기가 달라 패널 시장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파라마운트와 대우자동차 판매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국내 최초 영화 테마파크가 오는 2011년 인천 송도 유원지에서 개장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뷰티폰에 대항할 500만 화소 카메라 겸 풀터치 방식 풀 브라우징 등 최신 트렌드를 통합한 괴물폰 로모를 오는 8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F는 전 세계 IT 마니아들을 열광시킨 애플 아이폰의 국내 출시 방침을 확정하고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 전국의 SK 주유소에서 내비게이션이나 휴대폰으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허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최근 HP가 내놓은 2133 미니를 계기로 휴대용 미니 노트북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니 PC는 UMPC의 부진에 다소 분위기가 꺾여 있었지만 올 초 아수스가 이 PC를 내놓은 이후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HP 2133 미니노트는 8.9인치 LCD로 크기는 작지만 알루미늄 케이스와 하드디스크 보호장치 등 고급 시리즈에 들어가는 재료와 기술이 돋보입니다. 아수스의 이 PC는 7인치 액정의 하얀색 디자인이 가벼운 느낌이며 특히 40만 원대 가격이 장점입니다. 여기에 MSI도 가세해 곧 8.9인치와 10인치의 두 가지 윈드 노트북 시리즈를 내놓을 계획이고 미니 노트북의 원조격인 후지츠도 최근 U1010의 후속인 5.6인치 U2010을 공개해 관심을 끕니다. 성능과 디자인의 고급화가 새 미니 노트북들을 이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텔과 AMD, 비아 등 CPU 제조사들도 미니 노트북을 위한 저전력 고성능 프로세서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차량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연비가 좋은 디젤 승용차나 경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티코인데 그 후속 모델인 GM대우의 마티즈를 보면 35리터 가득 넣었을 경우 6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공인 연비 기준 580여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하면 최소 4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마티즈와 동일한 리터당 16.6km의 연비를 자랑합니다. 이 밖에 수입차 중에서는 2천만 원 전후반대 가격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스마트와 경차는 아니지만 스마트와 비슷한 가격대에 이탈리아산 피아트 500이 주목할 만한 모델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GM대우에서 수입 판매 예정인 미쓰비시 자동차의 아이가 가장 현실적인 수입 경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공인 연비는 리터당 23km, 가격은 1,200에서 1,500만 원 사이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차 구입, 비용 부담이 적은 대신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체감 출력 감소 등 여러 가지 감내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점 염두에 두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 LCD TV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어와 판매 자료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 1분기 최대 40%에 가까운 디지털 TV 판매 비중이 3월에는 20% 이하로 떨어졌고 5월 현재 한 자릿수로 점유율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제조사 직접 판매 등을 통해 가격을 하락시켜 높은 인기를 얻었으나 점점 일부 대형 온라인 마켓에 의존하며 판매자가 대기업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경쟁 상대가 대기업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제품의 가격 하락폭에 비해 중소기업 제품은 하락이 둔화되고 있는 것과 디자인 위주의 제품이 두드러지지 않는 점도 판매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에 속합니다. 4월 이후 새로운 제품 출시가 없었는데 가격 승부와 더불어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의 신제품 출시가 절실한 시기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